그럼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무지하게 많죠. 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에게 특정 그 강점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저는 무슨 그런 기계치라 기계 가지고 하는 일 잘 못해요. 조립한 거는 네. 고치는지 저는 네. 저는 취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슨 책을 읽고 핵심을 뽑아내고 이런 건 잘하지만 네. 이런 일을 못해요. 저는 운전도 잘 못해요. 하긴 네. 하지만 네. 나보고 대리운전 안 했다? 네. 맨날 고객들한테 컴플레인 받을 것 같아. 네. 저 손님 길 잘못 들었다. 네. 저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할 땐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포기 기준이 있어요 혹시? 아니 그건 자기만이 알 수 있죠. 아, 자기가 해보면 안다. 자기가 하다 보면 웃기면서 아 이건 나는 열심히 더. 일본 제가 이제 공학 박사 하면서도 네. 공학에 눈 뜬 사람이 많아요. 약간 그런 거에 기계도 잘 만지고 이런 감 좋은 그런 사람들 있어요. 네. 하다 보면 딱 느낌이 와요. 아 나는 자랑은 안 되겠다. 그래서 가수 지망생 중에 네. 내가 옛날에 어떤 회사에 갔더니 옛날에 이승철하고 같이 밴드를 했대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승철을 보면서 꿈을 접었더라고. 자랑은 진짜. 자라가 내가 넘사벽인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삶인 거예요? 핵심 키워드는 책임이죠. 책임? 예를 들면 뭐 네. 어쨌든 주어졌잖아요. 네. 내 인생이 주어졌으면 네. 어쨌든 열심히 살아서 네. 일단 자주 자립을 해야죠. 내 힘으로 일어서고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결혼했으면 처자식 잘 건사하고 국가에 세금 내고 네네. 그치? 군대 갔다 오고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나이 들어서도 계속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는 둥 뭐 배우자 때문에 그랬다는 계속 핑계 드는 사람이 있거든. 네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네. 어찌됐건 이건 잘 돼도 내 거, 못 돼도 내 거다. 네. 특히 젊어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 30대는. 네. 근데 50 넘은 사람이 부모 탓하는 인간 몸은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죠. 50년 동안 지가. 그러니까 나는 네. 가난도 그런 것 같아요. 난 젊어서는 당연히 가난하지. 젊어서 부자는 아버지가 부자야지 부자. 그건 지가 부자인 것도 아니지. 아버지 돈이지. 그렇지만 나이가 50 넘고 이래서는 네. 어찌됐건 돈이라는 게 증거로 말하면 증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찌됐건 생산적으로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50 넘어서는 나는 그건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국가의 책임도 아니고 대통령의 네. 책임도 네. 아니고 자신의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난 그게 사실은 성숙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뭐 부모 때문에 내가 가난해. 내가 부모한테 뭘 못해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뭘 해야지 그걸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요? 아, 뭐 어떻게 벗어나.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아니, 너무 약간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도 뭘, 그래도 좀 뭐. 아니, 그냥 생각을 네. 고쳐먹어야죠. 부모가 비록 이렇게 됐지만 네. 나는 내 인생 내가 개척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씨 우리 부모님은 왜 이건희 회장처럼 부장하니까 아 재수도 없어. 아니 그걸 어떻게 굳이 해. 네. 아, 그 스스로 책을 읽어서 깨우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책을 안 읽죠. 네. 아니 물론 안 읽죠. 안 읽죠. 예, 예. 아, 벗어날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난 뭐 받아들이면 괜찮죠. 내 현실을. 내 현실을. 아, 그래, 나는 게으르니까. 네. 응? 게으른데, 뭐, 이 정도 밥 굶지 않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굉장히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 변화를 기대하잖아요. 네, 네. 그게 가당키나 하냐는 거지, 나는. 그건 자연법칙에 위배돼요. 자연법칙 있잖아요. 중력 가속도의 법칙이라든지, 네.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게 자연법칙이잖아요. 그 작가님께서는 지금 이제 책을 읽으시고, 이 책을 읽으신 걸 또 글을 쓰시고 네. 또 책을 소개하시는 네, 일을 네.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이 나이까지 진짜 하시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나요? 근데 저는 네. 약간 타산지석 같은 건데 네, 네. 옛날에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한 55세 은퇴를 하셨거든요. 네, 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네.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 왜 저 55부터 노냐 이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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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주변에 다 그래.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아무것도 안 해. 네. 그리고 맨날 뭐 이 나이에 그러는 거야. 나는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네, 네.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연히 이런 직업을 갖게 되는데 네. 지금은 너무 좋은 거야 사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저는 주로 새벽에 일을 하잖아요. 오늘도 네. 3시에 일어나는데 야. 3시에서 한 4시간 정도
네. 일할 때 너무 행복한 거야. 막 자료 정리해서 글감 만들어 놓고 어디 원고 보내 놓고 네. 막 이런 거 하면 네. 네. 책으로 나왔을 때 네. 아니 돈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너무 행복한 건데 야, 이 행복한 거를 네. 사람들이 알까? 네. 아, 근데 그 정반대에서 이제 또 네. 작가님 볼 때, 아, 뭐, 나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뭐, 글 쓰고, 잘 눈도 안 보이는데 막 책 읽고, 뭐, 그것을 뭐 하러 하냐, 지 어떤 부기 그 사람한테는 그게 고생으로 보이지만, 네. 나한테 그게 큰 낙이야. 그 사람은 술 먹는 게 큰 낙이지만, 네. 나는 이게 큰 낙인 거야. 낙이 다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는 거고, 네. 나는 네. 나대로 사는 거지. 네. 그럼 이제 그,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 비결의 원천은 작가님의 재미와 행복 뭐 이런 건가요? 플러스 고객이죠. 네. 고객. 그러니까 사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뭐 요즘 보면 너무 안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공무원 지명하고 맨날 뭐 로우스쿨 가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맨날 이렇게 생각한 게 X축은 네. 면허증이 있다, 네. 면허증이 없다. 네. Y축은 네. 고객이 있다, 고객이 없다. 네. 최선은 뭐냐면 네. 면허증도 있고 네. 고객도 있는 게 베스트예요.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변호사, 의사, 약사 네, 이게 네. 다 면허증이 있고 고객도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최악은 뭐냐면 면허증은 있는데 고객이 없어. 아, 그렇죠. 변호사 사무실을 오는데 아무도 알아. 네, 네, 네. 그럼 뭐 문 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피터 드러커거든요. 피터 드러커라는 그 경영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 확보다. 고객 확보. 고객이 날 찾아줘야 돼요. 네. 글도 그렇잖아. 누가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강의도 그렇잖아. 누가 와서 네.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 유튜브도 그렇잖아. 네. 와달라니까 오잖아. 네. 아무도 아무도 안 하고 어떻게?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마이크 들고 맨날 시내에서 막 뭐 네. 있잖아요. 뭐 전도하는 네.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가님의 삶을 보면은 이제 면허증은 없고 고객은 있는 삶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쨌거나 면허증을 가는 건 이제 소수만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작가님의 입장에서 이제 작가님을 바라보고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삶을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삶에 약간 뭔가 면허증이 없으니까 내가 약간 뭐 기득권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당장 뭐 지금은 글도 써달라는 데 많으시겠지만 그게 뭐 누구한테나 다 열려있는 것도 사실 아닌 거잖아요. 어떤 게 핵심 경쟁력이고 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보니까 이게 네.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다른 게 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저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갤럽에서 나오는 강점 그 네, 교육을 받았는데 네. 그걸 그 당시 한 4.5일에 650만 원인가 700만 네. 원 정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강점 5개가 있더라고요. 네. 넘버원이 인풋.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 러너, 배우는 거 좋아하는 거. 네. 와. 세 번째가 맥시마이즈. 네. 뭘 하면 끝을 보는 거예요. 네, 네. 네 번째가 엠퍼시, 공감. 네, 공감. 네. 다섯 번째가 네. 뭐더라? 근데 그런 거인데 네, 네. 제가 하는 직업이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네, 진짜. 네. 다 맞는 거예요. 이 직업이. 근데 옛날에 그걸 가지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대기업에서 맨날 그런 공장장 했으니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장장을 회의하고 네. 말도 안 되는 상사 얘기 듣고. 네. 아이고, 그 직장 생활에서도 성공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의 생활 비교하면 어떠세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네. 뭐 30년 전이기도 하고 이랬었지만 그때도 저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상사하고 뭐 이런 몇 가지 마찰은 있었지만 네. 저는 사실 사람이 그런 큰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대인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렇죠. 것도 배우고 네, 그다음에 상사를 설득해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맨날 네. 제안서 쓰고 이런 네, 거 난 네. 너무너무 배운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그것도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것보다는 그게 덜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오늘날에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엑스퍼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 그런 좀 지루한 직장 생활이 저한테 굉장히 큰 약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많은 직장인들과 이제 많은 퇴직자 분들이 저는 이제 작가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게 다 꿈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퇴직하고도 계속 수익도 생기고 또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자꾸 자기의 뭔가를 남기고 쌓고 계신 거잖아요. 그 전환을 하려면은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찌됐건 나는 내공을 닦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난다는 거하고 뜬다는 거의 차이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난다 뜬다요? 난다와 뜬다. 제가 이제 애매한 것을 정리해 주는 사전이라는 책도 네, 썼거든요. 네, 네, 네. 나는 거하고 뜨는 걸 완전히 달라요. 뜨는 거는 자기 힘으로 뜨는 게 아니야. 그죠? 뜨잖아. 네, 네, 네. 뜨는 거에
뜨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쵸. 물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튜브가 갑자기 뭐 200만이 됐다? 갑자기 뜬가 뭐 돌로. 그럼 그건 조만간은 수업마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나는 건 뭐냐면 네. 날개로 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나는 단기간에 뭘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네. 서서히 하는 걸 좋아해요. 근육도 단기간에 키워지지 않잖아요. 네. 서서히. 네. 서서히 밑천을 쌓으면 절대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그래.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네. 아니, 알아줄 게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니고. 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네. 호주머니 속에 송곳. 그쵸. 꽃뾰족하게 다 알거든요. 네, 네.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네.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베풀고 이랬었으면 다 알아줘요. 아니, 갯벌 한 게 없거든. 뭘 알아달라는 거니까. 네, 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뭘 알아달라는 거. 난 거꾸로 챌린지 많이 해요. 챌린지? 응. 아니, 그런 사람들은 챌린지 많이 하죠. 뭐 한 게 없는데 뭘 알아줘. 유튜브나 할까요? 이래. 유튜브나? 야, 유튜브나? 뭐 커피 가게나 할까요? 야, 됐다, 야. 됐지. 근데 그게 사실 세상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응? 음식점이나 차린다니. 네. 아니, 음식점은 아무나 해? 응? 다 중원의 고수리. 그렇죠. 곳곳에 네. 배치해 있는데. 아 요즘 SNS 보면 이제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막 부자처럼 보여서 막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내가 부자니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런 거 보면은? 그 멍청한 사람들이죠. 벌써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수. 그렇죠. 네.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허한 거야. 아니 자기가 하와이에 간 걸 왜 그렇게 떠들어대냐는 거야. 그거 위험해요. 나는 우리 딸하고 사위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런 거 자랑 이렇게 차도 너무 비싼 거 사지 마라. 그다음에 어디 좋은 데 갔으면 너희들끼리 조용히 놀다 오고 네. 네가 거기 갔다는 사실은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걸 왜 그러니까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나는 배 아플 일은 하지 말라는 거야. 하면 조용히 하라는 거야. 하와이 가서 뭐 조용히 갔다 와. 뭐 그걸 뭐 사진 찍어서 뭐 마우이니 아 왜 그 짓을 하냐는 거야 나는. 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왜 염장에 불을 지르느냐는 거야. 작가님도 SNS를 하시죠? 아니 그냥 계정은 했는데 안 해요. 아 안 하세요? 전혀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